이곳은 3대째 이어진 나름 뼈대 있는 가게인데요. 전통적인 맛과 신개념 꿀빵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집 꿀빵이 명물이 된 이유는 손님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소화 반죽에 특별함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와, 여자분들 이거 좋아하시죠? 너무 좋다. 네, 색깔도 특이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꿀빵에 새로운 걸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눈과 입을 만족시키는 별난 꿀빵. 고르는 재미도 재미지만 기본적으로 꿀빵의 식감을 지키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 반죽에는 밀가루와 직접 빻은 국내산 찹쌀가루를 혼합합니다.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찹쌀가루 쓰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엔 기계를 쓰지 않고 손반죽을 하려고 노력한다네요. 기계처럼 편한 게 있어도 제가 이걸 계속 해봐야 손에 익고 감각이 살아있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 힘들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특하게 크림치즈 소를 넣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반죽과 합이 잘 맞는다네요. 꿀빵이니까 아무래도 짠맛이 나는 크림치즈라서 보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게 됐어요. 유자 같은 경우는 그 흰팥에다가 저희 통영이 유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자청에 나오는 액상이랑 같이 배합해서 지금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꿀빵 종류만 해도 6가지 이상! 3대 사장이 물려받은 이후 젊은 감각을 접목해 다양한 메뉴를 개발했는데요. 덕분에 인기는 하늘을 콕콕 찌른답니다. 와우! 평일에 한 500개 정도 하고요. 주말에는 한 2천에서 3천개 정도. 주말에 나들이 많이 가시죠. 빚은 반죽은 잠시 대기시키고 약 180도 온도에서 누르듯이 튀겨내야 전면이 골고루 익는다고 하는데요. 물엿을 코팅하는 작업은 반드시 밖에서 해야만 빠르게 건조된답니다. 밖에서. 시럽은 찍어내듯이 묻혀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손에 덜 묻어나고 모양도 예쁘게 잡힙니다. 먹거리가 귀하던 시절 6.25 전쟁 직후 밀가루가 보급되면서 뱃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던 꿀빵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신을 거듭했는데요. 덕분에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